조용필은 언제나 이름 앞에 최초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가수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전설이라 부른다. 조용필 노래의 어떤 점이 우리 시대의 가수들 중 그를 그토록 독보적인 자리에 올려놓았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풍성한 자기색을 가지며 꾸준히 새로워졌던 조용필. 자신의 끝없는 자기 단련과 재창조를 통해 음악 세계의 스펙트럼을 넓혀온 덕분이다. 그를 12년 동안 연구한 전북대학교 김익두 교수와 함께 다양한 변주로 재창조된 조용필의 노래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언제나 초심자의 마음을 품고 살 때 거장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언젠가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는 뜻인데요. 우리의 특강 주인공인 조용필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10여 년 동안 조용필의 음악 세계를 문학사적 관점에서 연구해 오신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익두 교수님 모시고 조용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자리해 주세요. 조용필은 문학이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조용필 재창조의 원천이 오늘 강의 제목이라고요.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조용필 씨의 그 노래가 다양한데, 예. 오늘은 특히 이 사람이 정한의 대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시체말로 하면 정한의 달인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용필은 문학이다 두 번째 강의 조용필 재창조의 원천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조용필 씨가 그냥 노래를 한 것이 아니고 과거 우리 민족의 그 중요한 전통 정서인 정한과 신명의 음악어법을 자기의 그 피나는 수련 과정을 통해서 체득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음악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전통 계승을 통해서 자기 음악적 그 토대를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자기 음악 세계를 만들어 갔는가 하는 얘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서 이분이 가장 중심에 두고 노래를 만든 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정한과 신명. 이걸 이제 아우르는 단어로 말씀드린다면은 한 그러면 되겠죠. 우리 옛날식으로. 그야말로 한의 이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니? 이분이 만든 총 정규 음반 18집 노래가 176곡인데요. 그 중에 약 80여 곡 정도가 이 정한의 노래예요. 네. 그러니까 약 한 46% 정도가, 그냥 거의 50%에 육박하는 노래가 정한의 노래. 정한의 정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니까 이런 그 정한의 노래를 전부 이렇게 놓고 보면은 대개 한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8집을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보면은 이 전기, 중기, 후기에 각각 이 정한의 질적인 내용이 달라져요. 이 전기에는 주로 뭐라고 할까 이 정한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토로하는 정한의 폭발적인 토로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정한의 노래들이 중심을 이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에 가면은 좀 달라져서 그런 정한의 그 정서를 응시하고 관조하는 식으로 노래가 많이 불려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기에 가면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정한을 어떤 영성화 한다 그럴까? 내형화 한다 그럴까?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전기 노래 중은 역시
뭐라고 할 수 있죠? 창밖의 여자. 맞아요. 창밖의 여자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무도 익숙한 노래죠. 네. 우선 이 노래를 보면은 그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정한 노래했다는 바로 용인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우선 그 가사를 보면은 이 다른 대중가요 가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외롭다, 그립다, 슬프다,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냥 있는 것은 뭐 창, 눈물, 흰 손, 강물, 바람, 가로등 이런 말만 있어요. 이거 전부 이제 시청각 이미지인데 우리 이제 문학적인 분석에서 이미지들만 있는 거고 이런 이미지가 그 흰 손이라는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그 사랑 때문에 잠 못 드는 나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 이제 이 사람이 놓여 있는 그 상황은 정황은 창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 임과 나와 이렇게 단절되는 상태에 있는 거고요. 네. 이 창이 뭘까요? 창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재밌어. 단절되어 있는데 가능한 건 뭐죠? 보여요. 네. 볼 수는 있지만 만날 수 없는 거. 네. 이게 창의 중요한 그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이 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실존적으로 갈라놓는 어떤 숙명적인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창의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요. 조용필 씨 가사에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한이라는 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게 나눠져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현이 불가능한 이런 사랑에 직면한 이런 말하자면 나 앞에 그 흰손이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흰손이라는 건 이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창 때문에 예, 그런 이제 한계에 있는 것인데 이 손은 뭐 쓸수록 슬프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 흰손이 여기서 지금 서로 잡아야 슬프지 않을 텐데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흰손만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람 환장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두 연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서로 사랑의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간접적인 만남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간접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그 이제 방법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머무네 그러잖아요? 네. 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간접적인 만남의 방법밖에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한 줄기 바람에 되어서 이 창밖의 여자가 서 있는 창밖의 거리로 나가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창밖에 있는 그대는 뭐가 돼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머문다. 이게 이제 이 서정적인 자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절과 절망의 관계 속에서 이 상상의